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여러분의 뇌에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서빙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사이언스 타임스라고 하는 기사에 나와 있는 사이클로덕스트린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항바이러스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에 또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19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이런 소식을 한번 준비해 본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거 이제 기사를 찾아보기 전에요. 사이클로덱스트린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제 지식 여행을 떠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무한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은 항상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사이클로덱스트린이 어떤 물질이냐? 이거 한번 가져봤는데요. 식품 영양 위키라는 게 있어서 가져봤는데, 6개의 10개의 D포도당이 알파 1, 4 결합으로 연결돼서 고리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자세히 또 살펴보면 이게 어떤지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구조는요, 원뿔 바깥쪽은 하이드록시가 나와 있는 형태라서 친수성. 그러니까 물과 결합하기 쉽다는 이야기겠죠? 원뿔 안쪽은 포도당 고리에 산소 원자와 탄소, 수소 원자가 위치해 있어서 전자 밀도가 높고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물과 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안쪽이 좀 보호되어 있는 구조라고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진짜. 원뿔이 되어 있고, 비극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뭔가 물질을 잡아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쵸? 이렇게 지금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크기가 조금씩 다르네요, 그쵸? 이게 감마가 제일 크네요.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뭔가 물질이 쭉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여러분, 그 글루코스의 수가 이렇게 6개, 7개, 8개 해서, 예, 6개면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걸알 필요 없겠죠. 예, 이렇게 돼 있어서. 있다고 이런 건데, 말씀 주시죠. 사이클로 덱스트린과 그 응용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디지털 사이언스 지금 그 도서관에서 가져왔는데요. 보면 이것도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자연 물질이 녹말에서 얻을 수 있다네요. 사이클로 덱스트린은 글루코 뭐 어쩌고저쩌고 단위들이 포도당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알파에서 1, 4 결합을 통해서 링 구조를 하고 있다. 한번 링 구조 아까 전에 보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6개면은 알파, 7개면 베타, 8개면 감마가 있고, 그죠? 하이드록시기가 링의 바깥으로 위치하게 돼서, 링의 외곽은 친수성, 물과 결합을 잘할수 있고, 그죠? 링의 내부는 소수성이다. 그래서 링 내부의 소수성 특성을 이용해서, 소수성 게스트 분자들과 크기에 의한 피팅이 일어난다. 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피팅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맞춤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링 내부가, 뭐라 그러죠? 물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물질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포장이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쵸? 호스트, 게스트, 인클루전 컴플렉스죠. 포함하게 되는 거. 호스트가 게스트를 이렇게 포함하게 되는 그런 복합체를 나타내는 것이 사이클로 덱스트린이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렇죠? 예. 재밌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이클로 덱스트린의 케이지를 형성. 여러분, 케이지 형태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아까 전에 이런 구조였잖아요. 자. 알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돼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물과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요 아래 여기 이제 친수성이고, 여기는 소수성, 물과 결합이 잘안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 게스트 분자들이 딱 와서 여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반도 되고 보호도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 뭐가 이렇게 또 잠시만요, 색깔 다르게 칠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게스트 분자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똑딱 껴지는 거죠, 그죠? 케이지처럼, 그죠? 보호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게스트 물질의 특징 및 안정성을 바꾼다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산업처 분석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촉매 등의 응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보면 여러 분야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러한 게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피나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
바이러스가 신종 자꾸 변종이 일어나서 인류를 공격하는데 이제 인류는 또 거기에 맞서서 또 새로운 독특한 물질로 또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일종의 군비 경쟁 비슷한 거죠. 군비 경쟁. 바이러스가 진화하면 인간이 그또 과학 기술로 아주 독창적인 또 시스템을 발명해서 그걸 격퇴하고 그런 식으로 그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는 유럽의 과학자들이 최근 개발한 사이클로덕스트린을 활용한 항바이러스제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당 성분 가운데 하나를, 그렇죠? 아까 당이 연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어 있을 만큼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원뿔형의 도넛 구조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사이클로덕스트린은 흰색의 결정성 가루로 냄새가 없고 약간의 단맛이 난다. 올리고당 등을 구성하는 당 성분의 하나이긴 하지만 당도가 높진 않아서 설탕처럼 감미료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단맛이 아주 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미를 내는 것보다는 식품의 점착성 및 점도를 증가시키고 유화 안정성을 증진시켜서 식품의 물성 및 촉감을 향상시킨다. 오. 아, 약간 이렇게 뭐 씹는 맛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쵸? 그쵸?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식으로, 그쵸? 그, 단맛, 맛이 아니라 식감을 향상시키는데, 그죠? 그래서 향료 및 색소에 들어가는 안정제나 마요네즈의 유화성 개선제, 또는 어육 제품의 탈취제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네요. 와, 신기하네. 그런데 식품 첨가물 치고는 상당히 오래전인 19세기 후반에 발견되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종류의 식품에 사용되어 왔다네요.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특히 이 물질은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양한 복합체를 만들 수 있다. 글루코스 분자가 여러 개 결합돼서 만들어진 사이클로덕스트린. 여러분, 이게 알파는 6개, 7개, 8개. 크기가 조금씩 다르죠. 그죠? 이 약간 개밥 그릇처럼 생겼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보면 사이클로덕스트린을 위에서 보면 도넛처럼 가운데가 뚫리고 원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어 있는 공간 덕분에 여러 다른 화합물이 삽입된다. 와, 재밌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요 부분에 그쵸? 요 부분에 이렇게 새로운 결합체가 이렇게 막 동그란 게 있으면 뿅 와가지고 여기 계란처럼 슝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하나의 운반도 되고 이렇게 딱 그쵸?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복합제는 산이나 아민 등이 포함된 시약이 될수 있고 방향족 물질, 이게 그거죠? 그 어떤 향을 뿜어내는 물질들이 들어간 희석가스로도 변신할 수 있다. 와, 최근 들어서는 이들 복합제가 효소나 촉매로도 활용될 수 있다. 여러분, 효소가 결국 촉매의 일종인데, 여러분, 효소라는 거, 촉매는요, 자기 자신이 직접 그 화학 반응에 참여하진 않지만, 화학 반응에 참여하진 않지만, 화학 반응을 서로 두 대상의 화학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걸 촉매라고 하거든요. 효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이클로덕스트린의 사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 바이러스하고를 퇴치하는데 무슨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거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그걸 볼까요? 예, 수년 전부터 유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던 공동 연구진은 사이클로덕스트린의 이 같은 물성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저해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사이클로덕스트론에 결합시켜서 한마디로 사이클로덕스트린이 여기다 넣는 거죠.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항바이러스 복합체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체를 한때 세상을 공포로의 도가니로 넘었던 몰아넣었던 유해한 바이러스들에 하나씩 적용해 보았다고 하네요. 와, 신기하네요. 그래서 실험실이라는 한정된 환경에서 진행한 테스트였지만 적용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단순 포진 바이러스를 시작으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나 뎅기 바이러스, 뎅기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다음에 지카 바이러스 같은 악명 높은 바이러스들이 복합체에서 파괴되었다. 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항체 비슷한 효과를 내는 어떤 그런 물질로 그렇죠?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뭔가를 결합시켜서 그렇죠? 야, 이거 그러면 지금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연구를 더 해가지고 그렇죠? 더 해서 좀그 임상 실험 같은 걸더 많이 해보고 하면 상용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항 바이러스제들은 대부분 비슷한 기전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유전자를 복제하는 과정에 항 바이러스제가 침투해서 과정을 방해하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기전을 가진 기존 항바이러스의 단점이 뭐냐? 바이러스가 복제하는 과정에만 관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복제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생존해 나간다면 그냥 가만히 있고 복제는 하지 않지만 유해한 바이러스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복사 과정에만 관여한다. 그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존의 항바이러스제가 가진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클로덱스트린 기반의 복합제를 이용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복합제는 바이러스의 껍질과 결합한 뒤에 바이러스를 저해하는 물질을 침투시켜서 파괴하는 혁신적 기전이다. 와, 신기한 메커니즘이 진짜 대단하네요. 바이러스의 껍질과 결합한 뒤 바이러스를 저해하는 물질을 침투시킨대요. 되게 지능적이다. 바이러스가 복제를 하지 않아도 파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공격해서, 그죠? 야, 재밌네. 그래서 공동연구진이 이번 결과에 더욱 고무되어 있는 까닭은 바이러스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 지속적인 돌연변이의 탄생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지는 내성을 모두 억제할 수 있다. 그렇겠죠. 왜냐면 바이러스 직접 파괴하니까. 이렇게 변종이 나타나도, 그쵸? 변종이 나타나기 전에 그걸 차단을 할 수 있죠. 그쵸? 기존 항바이러스제는 자체적인 독성이 있어서 일정 농도 이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이런 문제에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러분, 사이클로덱스트린은요,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그거지 않습니까? 운반체잖아요. 뭐 살아 움직여서 자기가 복제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쵸? 그래, 그렇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투입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 효과에 대해서 속단이 이르다. 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요. 이거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실험실에서 해서 상용화가 되지 않으면 또 무슨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그렇죠? 더 열심히 연구하고, 그렇죠? 더 다른 것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만약에 이런 근본적으로 어떤 그런 바이러스를 파괴할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진짜 앞으로 실용화가 될 것도 이렇게 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뭐 그러면은 이제 또 이것도 하나의 엄청난 또 인류의 어떤 의학 분야의 어떤 진보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일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보도는요, 아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문제가 뭔다 이런 건 나와 있지 않고 희망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항상 우리는요 이런 과학 분야에 이런 연구가 나왔을 때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뭐 어떤 건지, 예전에 우리 그 황우석 사태들 보시면 아시듯이 제대로 검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과학적 연구들은요.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좀 살펴보고요. 또 그 다음에 다른 보도 기사가 있으면 또 그것도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소식으로,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